Life in a world that keeps changing. Think that it's progress you're making.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 we play through. Only because you set up the angle. Web that you we've got us tangled. Caught in words before our eyes. Show off your fantasy. 건너고 있습니다. 한탄대교예요. 전국 읍이야. 여기 군인들이 이제 지금 저 코로나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오늘 안 보인다. 어이 갑자기 이렇게 멋있는 데가 나타나냐. 지금 폭포 가는 길입니다. 아니 이제 입구 들어가는데 갈 때까지 엄청 크네. 와. 약 3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인폭포 자랑 좀 해주세요. 제인폭포는 연천군에서 자랑하는 제1경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지질공원으로서 금년도 7월 7일 세계 유네스코가 인증한 멋있는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이구나. 금년에 70m의 출렁다리 좀 있고 새롭게 내려가는 일을 감당해서 맞아 이거 없어졌네. 근데 제인폭포가 제인 하면 꼭 외국 사람 이름 같아요. 예, 무슨 뜻이에요? 예. 제인은 서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제주가 있는 사람이지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그 원님이 부임을 해서 그 마을을 이렇게 순회할 때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제인의 아내를 볼 수 있어요.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저거 누구냐 했더니 뭐 제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 뭐야 또? 수작을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 원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끼를 낸 게 그렇다면 네 남편을 없애주마 이런 이거 왜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마을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 아래에서 잔치를 연회를 열 테니 너는 죽을 타는 재주를 보여서 동네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출을 한 밤쯤 달가는 그래서 줄 타고 건너던 중에 줄이 끊어져서 제인이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원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너 이제 수청을 들라. 그 뭐 할 수 없이 이제 수청을 들러 가마. 하고 갔어요. 가는 날, 그날 밤에 원님이 코를 콱 물고. 누가? 코를 물어 뜯고 자결을 합니다. 제인의 아내가 정렬을 지키며 남편의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이 그때도 코문이라고 불렸어요. 코를 물었다. 코를 물렸고 그것을 한자 음으로 표기할 때 고문이. 고문이. 이 마을은 그래서 고문입니다. 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떨결에 서서 들어왔는데 빵이 얼마나 맛있던지. 빵 이렇게 또 많이 샀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커피도 있잖아. 이 커피도 지금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를 준 거예요. 빵 사니까. 이게 다 무슨 빵이야? 이것은 요것은 이 집에 최고 많이 팔리는 빵. 요것은 아까 시식했는데 아니라 요 맛에 왔지 가가지고 요걸 다 사버렸지. 요것은 5곡 17가지가 들어간 빵. 요것은 인절미 빵. 요것은 포도 해가지고 12가지가 들어있는 닭볶밥. 요것은 크림 블루베리. 지금 요거로 같이 우리 밥 좀 먹어. 한번 먹어봅시다.
messy, give me the pain. A rose will not grow without the rain. I wanna be someone who says there's more than meets the eye. Show off your fantasy reality. Whoa, that's yours, but I'll keep doing mine. 남계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5시 45분. 야, 5시 45분인데. 45분인데 이게 어두워. 완전 어둠이네. 약 600m 앞 동이 교차로에서 동일이 백합 미산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300m 앞 동이 교차로에서 동일이 백합. 저희는 지금 임진강 주상절리로 가고 있어요. 저 어떤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일이 67-1 임진강 주상정지역 잡았어. 그럼 어디서 차박을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야영을 금지합니다. 차박 취사 야영 등을 금지한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야, 여기 못 들어간다. 여기는 안 되겠네. 다른 곳 찾아봅시다. 이제 어디로 가지? 오늘은 부대찌개를 끓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덩어리가. 야채, 당면, 햄, 고기 다 들었네? 응, 다 들었어. 어디?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봐. 아이, 너 이 집 건 내가 보장하지. 우리는 어떻게 집에서 먹는 거 보자. 나와서 먹는 게 더 그냥 아주 진수성찬이야. 뭘 집에서도 잘 해주는데 그런 소리를 해. 아이, 그건 또 그렇다. 아, 진짜. 오늘 같은 날씨에는 부대찌개가 딱이야. 부대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햄이랑 고기가 엄청 많어. 햄하고 당면하고 떡도 들어갔네. 떡하고 신김치. 오늘은 막걸리 잔이 바뀌었네. 조그만 걸로. 지평생 막걸리. 어? 자, 먼저 들어요. 와, 햄 많이 들어갔다. 여기 햄, 떡볶이, 당면. 햄이 이 집은 햄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 먹어봅시다. 여기 그 도끼, 주먹 도끼빵이랑 아메리카노를 먹게 생겼네. 이쪽 보셔서 좋습니까?
진짜 맛있겠다. 박훈 금목토끼 빵을 잠돌이가 시식하겠습니다. 야, 진짜 숨은 큰일 날 뻔했네. 이 사람이 삼돌이에요. 네. 저는 삼순이고요. 삼돌이와 삼순이. Now I'll embrace a wondrous sea.